해지. 노현지. 블랙의 스크린. 더블팀 수비. 여기서 뺏겼습니다. 토마스 뛵니다. 앞쪽에 박하나. 라이언 득점. 다시 살아나는 삼성생명. 이 코터에만 8득점 박하나. KDB의 실수는 삼성의 득점으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네. 석공 득점이 오늘 삼성생명이 좋아요. 다시 막혔는데요. 돌아섰습니다. 블랙. 골밑. 반칙 끌어냅니다. 차트 두 개. 네, 이것은 3점 플레이로 연결이 됐어야죠. 그렇죠. 이 블랙 선수도 아쉬움이 있다면 195cm의 아주 좋은 신장인데 이 골밑에서 상대를 좀 위협할 만한, 가공할 만한 골밑 득점력이 없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위력이 떨어져요. 네. 제트 1군은 들어갑니다. 경기당 평균 7.9득점. 오늘 첫 득점 자야투를 신고합니다. 32-30. 시즌 자야투 성공률은 51%. 두 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32-31, 한 점 차. 자, 삼성생명 허윤자 선수가 등장합니다. 임근배 감독이 팀이 어려울 때마다 외치고 있는 허윤자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속 있는 선수죠. 네, 32-31, 한 점 차. 박하나. 박하나 뜹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소담. 남은 시간 1분 30초. 안혜재 패스. 노현지 오른쪽. 다시 뒤쪽 블랙. 반대쪽 넘어왔습니다. 45도 지점. 내주구에 스크린 걸어줍니다. 한채진 볼로 쳤고요. 토마스 석공으로 갈까요? 볼 이어봤습니다. 자, 강경이 넘어졌고 박하나. 안혜지를 상대로 슛 들어가면서 수비자 난치. 보너스 원샷까지 박하나가 끌어냅니다. KDB 선수 지금 공격이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데 분명히 찬스가 났는데 패스 속도가 약하면서 찬스를 죽이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면서 상대한테 또 속공 점수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코트에 많이 나오는데요. 앞선에서 가로채기 허용 이후에 속공. 그러다 보니까 속공 득점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야투까지 성공시킵니다. 35-31. KDB 생명이 다 쫓아가서 한 점차까지 추격을 하고는 있는데 역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혜지. 탑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두 점 실패. 다시 잡았습니다. 한채진 외곽. 빼주고요. 블루터. 제한테 블랙. 35-33. 두 점 차. 허윤자. 석점. 오늘도 아주 임금배 감독이 표정을 밝게 해주는 허윤자 선수의 성적입니다. 네. 저렇게 벤치에 앉아있다가 저렇게 나와서 3점선 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4.8초 박하나의 반칙. 쉬고 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고 있는 선수들과 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게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하나 선수는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 38-33. 남은 시간 4초. 한채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코트 종료. 38-33. 삼성생명이 5점 앞선 가운데 1쿼터에도 그랬지만 2쿼터에는 상대 턴오버를 득점으로 아주 정확하게 연결을 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삼성생명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네, KDB